너에게 음악 윤상입니다. 뭐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너에게 음악이 영화로 만들어질 일은 없겠지만 어떻게 끝을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흘러나오는 OST만큼은 그 어떤 영화보다 다채롭지 않을까 뭐 생각되는데요. 오늘 너음을 찾아주신 이 네 분의 멋진 젊은 뮤지션들 그 만남이 정말 한편의 영화 같았죠. 자, 바로 어떤 노래인지 라이브로 직접 들으면서 오늘의 주인공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long.
Puma Puma Ring. 너에게 음악. 지금 뭐 채팅창의 분위기를 보면 다들 그렇게 느끼고 계시겠지만. 와 진짜 대단한데요. 자 먼저 인사를 드려야죠. 우리 슈퍼밴드2의 준우승팀 밴드 시네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뭐 순서는 안정했지만 한 분씩 카메라 보시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 수롱씨. 네 안녕하세요. 시네마의 나이가 제일 많은 김수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80년대 말에 그 무스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그렇게 촉촉하게 네, 아버지가 많이 발라주시고 지금 뭘로 해야 이렇게 반짝거리면서 이렇게 컬이 나와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신기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르고 또 물로 적셔주시고 해가지고 아침부터 감기 걸리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아침부터 샵을 다 다녀오셔서 이렇게 네. 그랬구나. 자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시네마 둘째 정호입니다. 네. 전정우 씨 머리 스타일을 또 그렇게 하고 안경을 그렇게 끼니까 네. 못 알아보고 곱다니가 되어 있어요. 아니 어때요 윤상의 남자로서 여기에 나온 소감이? 아, 또 오랜만에 뵈니까 또 너무 설레고. 네 아니 뭐 네. 사회까지 모시고 그래요. 여기 윤상의 남자 둘이나 있어요. 네. 이제 뭐 일단 그건 게임 때 얘기였고 예 아무튼 너무 반갑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 윤성 씨. 예. 네, 저는 시네마에서 소녀미와 세태를 맡고 있는 윤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셋째셨구나. 그러면 이분이 막내이신 거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네마에서 막내이자 기타리스트 보컬인 기타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겸댕이. 다 제가 마음속으로는. 뭐 픽을 하고 응원하던 분들이고 아 참 그러네 참 아무튼 이분들과 오늘 함께 너에게 음악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들뜬 마음으로 오늘 스튜디오를 왔고요. 첫 곡 듣고 나는데 살짝 이게 소름이 듣더라고요. 이게 야 그러니까 눈을 뜨면 분명히 이제 네 분이 연주를 하고 있는데 이 귀로 들리는 사운드는 이게 지금 CD를 틀어놓은 게 아닌가 싶을 만큼 그리고 정말 우리 이제 크랙샷이 한 2주 전에 이 스튜디오를 찾아주셨는데 그분들은 어쨌든 뭐 함께 또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오은철 씨를 맞이했던 이제 그런 경우고 네 분이야말로 일면식도 없이 있다가 우리 슈퍼밴드 2를 통해서 한 팀이 된 근데 지금 이게 불과 몇 달 전에 결성된 밴드 같지 않은 이 호흡 뭐 이거 어쩔 거지? 아무튼 예. 근데 하나 참 답답한 것은 제가 뭐 이런 얘기 듣다가 JTBC에서 뭐 하나도 뭐 이제 초대를 못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니 제 방을 좀 해달라고요. 팬텀이란다. 슈퍼밴드 싱어게인은 틀만 하는데. 그렇죠. 예. 우리는. 슈퍼밴드는 정말 이거 제 방 찾아보는 게 너무 다 나 유료로 봤단 말이에요 뒤에는 그래서 아니 좀 끝나고 나면 이분들 다 큐도 좀 해주고 이러면 좀 좋겠냐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싱어게인이 너무 잘 되나 봐요 그런가 봐요 거기도 어렵나 봐 드라마가 잘 안 돼가지고 음악으로 이제 다시 일어서야 돼 진짜 독한 얘기 하게 하는데 그만큼 저는 이분들 좀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거는 이분들을 좀 함께 만들어주신 분들이 좀 더 힘을 써주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가뜩이나 최근에 라이브가 많이 캔슬되셨죠 네 라이브가 많이 캔슬됐습니다 원래는 저기 한 15회 정도 이상으로 들었었는데 이게 한 5회도 못했다고 들었어요 4회 했었나요? 네, 4회 아이고 4회 하고 네 그래도 그 조그만한 기회여도 네. 저희한테 뵐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가 이제 그때뿐밖에 없어서 네. 그렇죠 그건 이제 제일 긍정적으로 네. 얘기했을 때고 좀 안타깝게 얘기를 하면 좀 싸워주세요 네. 선배님 저 힘이 없어요 진짜 나도 진짜
아, 진짜 힘을 어떻게 키우지? 예. 아, 아무튼 이제 경연은 끝나고 이제 너무 이 네 분이 진짜 어떤 형제 같은 마음으로 그 우정을 다지는 모습도 저희가 이제 TV를 통해서 볼 수는 있었는데 제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경연 전과 후 기탁 씨가 얘기해 보면은 주변에서라든지 뭐 반응들이 가끔씩 길 가다가 가끔씩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부모님이 정말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 그게 저게 아, 원래 많이, 싫어하셨는데 아니 싫어하시진 않았는데 원래 좋아하셨지만 더 좋아하세요. 더 이, 주변에 많이 자랑하고 다니시고 이렇게 네 분이 만난 것에 대해서 네 그리고 쥐밴드 하는 동안 그렇게 부모님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기타기 참 잘생겼는데 혼자 해도 될 거를 왜 굳이 또 살림을 차리나. 아, 부모님은 형들 너무 좋아하시고 저보다 더 좋아해요 형들을. 진짜? 아, 진짜. 특히 수롱이 형을 제일 좋아해요. 잘하잖아. 정말 너무 효자시고 저도 옛날에는 진짜 말도 못 붙일 것 같이 우리 그 처음에 저기 그 또 밴드 경연 있었잖아요. 예, 탑밴드. 탑밴드 때는 막 아이섀도우 막 하고 그래서 맞아요.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때 나 이거 어떤 이런 효자가 없어요. 진짜 트라이앵글 하셨을 때 네가 이제 문득 생각이 나네요. 아 맞아요. 네. 그게 벌써 아 지금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예. 네. 네. 또 다른 분들 중에 좀 나는 이게 좀 많이 달라졌다 뭐 얘기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며칠 전에 어떤 분께서 저한테 오셔서. 너무 팬이라고 너무 팬이에요. 오은철 씨 하더라고요. 그래서 닮았나?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건지 나빠야 되는 건지. 예. 어쨌든 뭐 슈벤을 봤기 때문에 생각나는 이름 하나 던져봤을 수도 있고. 그래도 그 슈퍼밴드에 나온 사람이니까 거기 나온 얼굴이니까 또 형을 알아보고. 윤성이는 좀 생활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아보고. 저는 약간 머리가 길고 그래서 그런지. 근데 왜 소녀미를 하게 됐어요? 제가 약간 수줍음이 많고 생각보다 조금 샤이 보이여서. 아 네. 그렇구나. 나도 샤이 보이인데. 아. 저 머리 때문에 이제 못 알아볼까봐 네. 자르지 못하고 이제 네. 삼손의 마음으로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왜 일부러 기르시는 게 마음에 드시나 봐요? 아 그 원래 전역하고 한 번도 안 잘랐는데. 그냥 그때 짧은 머리를 계속 하니까 네. 그 기르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네, 일단 기를 때까지 한번 길러보자 하고 기르고 있는데 이제 좀 방송에 나오고 제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가 된 것 네. 같아서 아니 일단. 플로도 멋있고 묶어도 멋있고 아 그러면 저기 뭐야 정호 씨는 일부러 저기 뭐야 은성 씨 보고서 윤성 씨 보고 따라서 묶은 거예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윤성이가 묶는 날에 제가 묶으면 안 되고 서로 이렇게 아침마다 샵에 가면 합의를 봅니다. 네, 오늘 복니? 그럼 내가 풀게. 오늘 묶니? 그럼 내가 풀게. 이런 식으로. 아 그랬어? 네. 하긴 둘 다 묶으면 진짜 좀 그렇겠다. 네, 그렇죠. 좀 겹치니까. 곱단스 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것 같고. 곱단이 1, 2. 몰랐네. 우리 정호 씨야말로 좀 바뀐 부분 없어요? 일단은 저는 음악을 되게 혼자 항상 해온 기분이 있었는데 네. 진짜 이제서야 가족들을 만난 음악적 동료, 동지 이런 그러니까. 그게 가장 저한테는 큰 변화였고요. 그리고 네. 부모님께서도 되게 좋아해 주시죠. 아니 뭐 방송 같은 건 제가 뭐 놓쳤을 수도 있는데 결성되고 나서 어디 뭐 출연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어떻게 활동 오셨어요 그동안? 그냥 합주실에서 햄버거 먹고 네. 방송 별로 없었어요? 예 스케줄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예 많지는 않았어요. 네. JTBC에 조금 말씀을 좀 싸워주세요 선배님. 네. 그랬다 나도 안 불러줄 걸 아마. 아 쟤네들 시끄러 이제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안 그래도 들들 복근은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무슨 진짜 뭐 되는 놈만 밀어주냐. 뭐 자꾸 이렇게 눈에 띄어야 아는 거지. 아 물론 뭐 싱어게인도 지금 뭐 좋은 분들 많이 나와 있으시지만 얼마나 어렵게 만난 인연들이냐 이거죠 제 말은. 그러면 앞으로 뭐 혹시 시네마가 우리가 보려면 잡혀있는 공연이나 이런 건 없어요? 당분간은? 지금 잡혀있는 공연이 몇 개는 있고요. 그리고 그 앞서서 더 중요하게 지금 앨범 작업이 지금 예,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앨범으로 먼저 경연 때 모습보다도 네. 좀 당당하게 시네마의 음악으로 좀 이렇게 나서려고. 그렇지 그럴 필요가 좀 있죠. 예, 그래서 단단하게 아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저부터 기대하고 있고요. 야, 아무튼 어제 저희가 예고해드린 것 때문에 문자 오고 했던 분들 질문 좀 몇 개 해드립니다. 저의 최애 밴드 시네마 반갑습니다 하고 영화 한편 뚝딱님께서 준우승 팀도 상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쓰셨나요? 돈 문제를 다 썼어요? 일단 저는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였죠? 준우승이 세금 세후 예 네, 세후 대략 1,200만 원 정도였던 네. 것 같습니다. 각 두 당. 두 그러면 약간 짐승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인데 그죠? 그걸 잘 그냥 모아놓으신. 아, 전 확 써버린 사람 없나? 장비를 좀 샀어요. 아, 그치. 기타 사고, 페달 사고. 집 인테리어도. 집 그 벽지 뜯어진 거랑 창문 같은 거 다 고치고. 아, 그죠. 야, 그거 꼭 상금 받아야지 할 수 있는. 아, 그 건 아니지 않냐? 그 후에 보일러 터진 거 고치고. 아, 이거 보일러가 터졌구나. 그리고 월세 내고. 네. 아, 지금 하느라. 혼자 있구나. 네. 그렇군요. 걱정 많이 하실 텐데. 네 분이 살고 있는 죄송해요. 그 반경은 어떻게 돼요? 사는 곳들이 좀 굉장히 가까워야 달라요. 되는데 이 친구들은 저랑 정호 형은 네. 걸어서 한 진짜 3분 5분, 5분 3분 거리. 5분 정도. 네,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이다. 네. 경기도 쪽. 근데 맞죠? 그 강을 하나 건너서 광명이랑 구일로 이제 나뉘어요. 구로랑 거리는 네. 완전 가까운데. 아. 네. 3분밖에 안 걸리는데 강이 하나. 예. 네, 강 건너는데 3분 걸립니다. 오. 네. 그러고 그럼 하천 아닐까? 그죠? 하천 맞습니다. 그 나머지 수롱 씨는 저는 서쪽 살고요. 네. 이 친구는 성동구. 이제 네. 성동구. 네. 그러면 작업실 같은 것도 그 쉽지 않을 텐데요. 만들기가? 그래도 요즘에는 뭐 이런 데이터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예, 그래도 좀 음악에 좀 집중해서 소통은 계속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직 돈은 이제 기탁씨만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에 보일러 그런 거 참 그렇죠. 저는 그 1년 동안에 이제 일을 못 하고 슈퍼밴드에 집중을 하느라 그래서 그렇죠. 수입적인 부분들이 좀 이렇게 뭐 원래 뭐 했었다 그랬죠? 저는 이제 뭐 뮤지컬 세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면서 이제 1년 동안 슈퍼밴드에 열중을 하고 상금 받고 한 870만 원 정도가 자동이체로 한 방에 쏙 나가버리더라고요. 밀렸던 공과금 뭐 이런 건가? 그래서 명예를 얻은 걸로 그러고 이게 대한민국 대중 음악계에서 특히 그 밴드 씬이라는 게 여러분 정말 좀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정말 탑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이렇게 탑 밴드에서 우승을 한 멤버들조차도 녹록치가 않은 그런 시간을 또 견뎌서 또 하나의 오디션을 통과해야만 하는 또 이런 현실이지만 좀 하루 빨리 좀 이건 다 이제 사실 우리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라이브만 해도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네. 정말 피곤해서 못 살겠다 소리가 나올 그럴 분들인데 하루빨리 올 봄에는 좀 그런 분위기가 왔으면 하고 저도 응원할게요. 그리고 3828님 지난번 크랙실버 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심사평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평 자꾸 그때 얘기를 물어보시지 뭐 있으세요? 뭐 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다섯 명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뭐 기억에 남는 얘기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는 얘기 억울했던 얘기 없구나 표정 보니까 애써 기억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아니 해도 돼요 아니면 뭐 그래 그럼 넘어가자 아무튼 저는 아무튼 이분들 나왔을 때마다 진짜 뭐 수롱 씨야 또 옛날 인연도 있었고 했지만 다들 제가 너무 응원하던 분들끼리 또 다른 팀을 만들어 주어서 너무 반가운 마음이었다는 거 진심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처음 푸듀 예심을 했을 때 뭔가 이제 그래도 앞서서 선후배로서도 이렇게 뵀었던 분이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참가를 하는 입장에서 네.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때 그래서 진짜 힘을 좀 많이 얻고 여기서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좀 식상한 말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좀
그래도 되게 감동적이긴 했어요 저한테. 아, 예. 그랬구나. 그리고 그때 눈으로 이렇게 웃음으로 저에게 예. 멀리서나마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그래서 없어서 그래서 눈빛으로 네. 형님 저 왔습니다 이런 이런 그게 있었어요. 아, 형님 감성적이세요. 네. 역시 1352님 시네마 멤버들 음악 작업 틈틈이 하고 계신가요? 지금 앨범 작업하고 계신답니다. 정말 시네마의 이름으로 발매될 첫 번째 앨범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대충 이런 느낌이다 정도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요? 한 몇 곡 정도 작업하고 계세요? 일단은 한 EP를 처음으로 목표를 했다가요. 네. 이제 좀 자주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래서 좀 싱글로 좀 냈다가 또 더 많이 쌓아가지고 EP로 냈다가 뭐 정규로 냈다 이렇게 타임라인을 정해놨는데 일단 먼저 싱글로 먼저 인사를 드릴 것 같아요. 그거 언제쯤이에요? 빠르면은 그래도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남지 않았나. 한국인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한국 싱글은 너무 이렇게 예의가 없어서. 네. 그래도 한 두 곡 내지 세 곡의 싱글을 지금 좀 그러느니 EP네요. 좀 더 모았다가 네. 한 원래 한 곡씩 한 곡씩 하다가 묶어서 네, 세 곡쯤 될 때 네 곡 해가지고 EP 나오고 뭔가 한 방에 빵 시네마보다도요. 네. 그냥 오랫동안 작업을 계속 꾸준히 해나가는 시네마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싱글로나마 자주 뵐 수 있는 거. 자주 찾아뵐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하고 싶어서 뭐 예. 제일 마태 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머지들 좀 깝깝하겠다 생각이 있어도 야, 얘, 아니요 다 아니 막 저렇게 막 이렇게 결의에 차서 얘기하는데 네. 아 형 그게 아니라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동생이면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은 다 이야기 된 네. 부분이기도 하고 다 이야기가 된 부분이에요? 거봐 우리 속마음을 좀 더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뭐 물론 뭐 시대가 앉아서 서로 집에서도 파일로도 충분히 음악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 모이는 시간은 한 달에 어느 정도 될까요? 일주일에 한 두 번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다행이다. 그래도 어디 주로 어디서 보세요? 주로 막 합정? 네. 합정. 네. 거기가 제일 어느 중간 정도. 그렇죠. 거기가 제일 많이 알아봐 주세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합정이 합정. 제일 그렇죠. 성적이 좋아서. 그치. 아, 신이 나거든 거기 가면. 그치, 그치. 다들 MBTI가 다 E로 시작할 것 같은데요. 윤성 씨 빼고는. 저 E입니다. 진짜? 네, 저 E로. 저희 야. I가 한 명인 두 명인가? 아이 두 명인데 누구일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그러면 지금 뭐 정호 씨가 아까 손 든 것 같고 아이. 네. 예. 기타. 저 아니 E입니다. 아 진짜? 네. 제가 아닙니다. 씨가 아니에요. 근데 왜요? 저렇게 외적으로 저렇게 외향적인 집에 가서 이제 뻗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해요. 그게. 진짜 의외다. 의외로 제가 낯을 좀 많이 가리고요. 예. 네. 아니 정호 씨랑 윤성 씨는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구나. 제가 의외로 입니다. 이게 믿을 게 못. 그러니까 MBTI는 뭐 데이터지만 우리가 그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자 이런 문자도 있습니다. 러블리 정님 멤버들에게 슈퍼밴드 2라는 프로그램의 의미는 남다르실 것 같은데 앞으로 꼭 출연하고 싶은 그런 다른 프로그램이나 무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뭐 페스티벌 같은 것도 있고 그죠. 뭐 특별히 우리 여기는 꼭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데 있어요? 프로그램은 아는 형님 해야죠. 아는 형님? 아는 형님. 네, 아는 형님 해야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글의 법칙을 윤성 형이 진짜 너무 하고 싶어. 근데 혼자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저는 다 같이 가고 싶습니다. 저는 안 가고 싶어요. 저는 안 가고 싶습니다. 형 혼자 가면은 나머지는 미리 다 실려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거 아직 하나요? 정글의 법칙? 하지 않나요? 아닌 것 같은데. 최근에 못 본 것 같아요. 네, 못 본 것 같아요. 쟤는 자연인이 어울리더니. 맞아, 나는 자연인. 맞아. 맞아. 자연인은 혼자 살아야 돼. 맞아, 혼자 살아야 돼. 다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TV 잘 안 보네. 빨리 형은 저도 못 나갔어요. 예. 네. 그 각자가 좀 더 이제 그러려면 막 개인기 엄청 갈고 닦아 가지고 나가야 될 거고. 아무튼 뭐 페스티벌들도 좀 올해는 좀 예. 음악 방송 욕심 같은 건 없어요? 뭐
스케치북에서 연락 안 왔어요? 아, 네, 안 왔습니다. 네. 삐졌어요. 연락 주세요. 좀 한번 음악 방송은 어디든 불러주시면 진짜 네. 많이 불러주세요. 어디. 그러니까, 그러니까. 뮤직뱅크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인기가요. M 카운트다운. 그런 데는 이제 신곡이 나오면 가는 거야. 비긴 어게인. 아, 비긴 어게인. 포코는 했던데. 맞아. 그래, 포코도 맞아. 포코도. 그래서 제이윤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포코가 어디였어요? 비긴 어게인을 했는데 아, 텔레비 안 보시네. 비긴 어게인을 안 봤나 봐. 거기는 단촐하잖아. 여기는 드럼 가야지. 거긴 다 기타 하나만 들고 오면 되니까. 제이윤아에게 연락이 와서 형 저희 비긴 어게인 했는데 시네마는 뭐 안 들어왔어요? 그래? 그 방송이 됐어요 벌써? 네 나왔습니다. 다시 봐야 되겠네. 궁금한데. 자, 자 이렇게 지금 사소한 얘기들 하고 있고요. 더 궁금한 좀 있으신 분들 문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샵7117. 네, 여기는 이제 한 통에 100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우리 시네마 여러분 멤버 하나 콕 집어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면 BGM 주시면 저희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멤버분들과 함께 들려드릴게요. 나에게 일상, 너에게 음악. 내 인생 처음으로 영화관이라는 곳을 찾았던 날, 솔직히 말하면 제목이 뭐였는지, 뭐 어떤 스토리의 영화였는지는 기억조차 안 남. 생각나는 거라고는 깜깜한 공간에서 그녀와 나눠 먹던 달큰한 팝콘 냄새, 그리고 살짝살짝 손이 닿았던 설레는 느낌? 이런 게 영화지. 도대체 뭐가 영화야 그럼. 그때 그 순간만큼은 로맨스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이렇듯 모든 이들은 각자의 사연과 스토리를 가진 채 영화 속 주인공에 빙의된 채 살아간다. 누구는 로맨스 영화 주인공, 또 어떤 이는 살떨리는 공포 영화 속 주인공,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지루하다 못해 하품나는 그저 그런 영화 속 주인공. 기왕 주인공이 될 거라면 별점 5개, 리뷰 10점. 1000만 관객을 끌어당기는 흥행작이길 기대해보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 다음 인생은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다음 작품을 구상하며 언젠간 대박이 터지길 염원할 뿐이다. 가끔씩은 내가 주인공이 맞긴 한 걸까? 라는 의심이 될 때가 있다. 난 그냥 지나가는 엑스트라에 불과할 뿐인데 내 스스로 주인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 잠기려는 찰나 영화는 끝이 났고 마침내 엔딩 크레딧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주연 기탁, 변정호, 김수롱, 임윤성. 영화 속 주인공은 정말로 우리가 맞았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어떤 엔딩을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인공이 우리인 사실에는 변함없으니 누가 뭐라 하던 우리는 인생에 더 취해 살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한 편의 영화 같은 음악을 그 누구보다 잘 알 자신 있는 시네마이니까.
lover has spoken.오늘 나에게 일상 너에게 음악 시네마 멤버 여러분들과 함께 들려드렸고요. 그 이분들이 슈벤에서도 노래하셨고 이세현님은 그 버전이 더 좋다고 하셨는데
30 Seconds to Mars의 Kings and Queens. 오늘 시네마의 버전은 저희가 끝곡으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아, 자, 정말 그 이게 이 곡 하실 때가 그때 거의 끝 마지막 쪽이었던 거죠. 4라운드 때. 근데 언제 들어도 원곡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세연님을 포함해서 채팅창, 왜냐면 채팅창은 이거 방송 끝나고 나면 사라진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오늘 진짜 많은 분들께서 접속해서 아~ 얘기들 남기고 계신데 아무튼 예, 뭐 원곡자들이야 그렇겠지만 아무튼 지금 그 무대 준비할 때 제일 좀 뭐랄까 혼란스럽거나 막 걱정됐던 무대가 있다면 4라운드 때 킹스앤퀸즈가 저거 할 때. 예. 맞아. 왜냐면 멤버 몇은 정체성을 좀 바꿔야 되는 순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 또 똑같은 모습의 좀 연장선보다도 좀 다른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좀 자신감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아 우리 색깔을 좀 더 보여드리고 싶다. 더 확실하게 더 이렇게 밀어붙이고 싶다. 이게 먹힐까? 그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제 킹스 앤 퀸스. 예. 윤성 씨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예, 탁성의 어떤 투 보컬이라는 게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예. 포인트고. 자, 지금부터 그럼 시네마 멤버들에게 우리가 질문과 함께 선곡을 좀 부탁했어요. 그 한정판 플레이리스트인데 왜 이런 질문을 뭐 궁금할 수도 있죠. 슈벤투 할 때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무대는 뭐였습니까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정호 씨가 먼저 요 곡을 골라 주셨어요. 들려 주시죠. 왜? 나 이거 자신 있는데. 왜? 아, 좋은데. 아니, 자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쉬웠던 무대니까. 뭐가 그렇게 아쉬웠죠? 성적이 좋지 않아. 그쵸. 그 결과적인 것도 결과인데 네. 약간 저희의 첫 자작곡이었잖아요. 네. 저희가 그때 많이 지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조금 더 힘냈었으면 어땠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듣기도 하고 가사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굉장히 힘냈었는데 봐봐 이게 이 팀들이 아직 서로를 너무 그냥 긍정적인 면만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 또 정호 씨는 또 이게 마음에 좀 아쉬움으로 요거를 그러면 이제 스튜디오 버전으로는 잘 다듬어야죠. 이것도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다 싫어하는 거네. 아니요 아니요 싫어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저희만의 사운드가 많이 구축이 됐어요. 그때보다도 그래서 더 발전된 뭔가 더 큰 완성도로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네. 그래서 라이브나 저희 뭐 공연에 오시면은 들을 수 있을 거고요. 네, 조금 더 이제 퀄리티를 높여서. 아, 그 언젠가는 스튜디오 버전이 나와요. 그럼요. 그렇죠. 예, 예. 예. 자, 그리고 수롱 씨는 Get Lucky. 예. 그때 거의 뭐 찢었다 막 이랬었는데. 어떤 부분이 제일 아쉬웠어요? 저는 그때가 가장 힘들었었던 라운드로 기억이 남아요. 맞아요, 그때가 진짜 죽느냐 사느냐였죠, 진짜. 예, 네. 그래서. 1라운드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그 어린 친구를 다듬고 해서 열심히 왔는데 이걸 어떻게 경연용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혼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가 그래서 그때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거 여기서 그만할까? 라는 그 거기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 또 속사정이 있었구나.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 좋았어요, 겟럭키 무대. 그래서 예, 그래도 좀 후회 없이는 한 것 같아서. 자, 아무튼 그 정호 씨는 첫 번째 자작곡 런을 좀 이제 더 잘할 걸. 그리고 수롱 씨는 겟럭키. 자, 윤성 씨도 네. 이거 호평받지 않았었나요, 휴먼? 아, 휴먼이요. 예. 지금 계속 뒤에는 지금 런으로 그냥 퉁치는 건가요, 음악? 각자 다 이제 좀 아쉬움이 남는 곡들을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휴먼은 그때 이제 음악적으로 이제 제가 가진 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후회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때 결과가 저한테는
저 말고 이제 다운이랑 한주 형이 같이 떨어지는 탈락을 한 상황이어서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때 좀 심적으로 부담이 왔고 그때 또 몸무게가 6kg가 빠졌어요. 그 주에 한 주에 6kg? 네, 그 주에 윤성 씨 정도 체력에? 네. 아 진짜 마음고생이. 그래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제가 평을 할 때 저희가 1회 때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왜냐면 우리도 충분히 뭐 거기서 있는 사람들 5명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다 한번 뭐 바닥까지 갔다가 어 그런 고생은 뭐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들이 좀 있잖아요. 저도 뭐 젊은 시절 그렇게 녹록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의 서사를 보니까 이게 저희 때는 또 이 정도의 경연이라는 건 없었고 그러니까 진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분들한테 얼만큼 크게 와닿는지를 조금 못 깨달았던 순간에 저를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야, 윤성 씨가 6kg가 빠질 만큼의 휴먼 이후에 그런 마음고생이 있으셨다. 기탁 씨는 또 왜 달팽이가 아쉽다고 적어주셨어요? 탁탱이? 지금 다 말하는 게 정호 형 빼고 다 2라운드 때 저희 졌을 때거든요. 그러네. 졌을 각자 프론트맨들이 졌을 때. 맞아. 전 2라운드 때 책임감 때문에 네, 책임감도 있기도 했고 그때 그 친구들을 데리고 제대로 많은 걸 못 보여줬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노래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네.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자, 뭐 각자의 느낌이지만 또 아쉬움은 아쉬움대로 예. 그래도 뭐 저희들이 그 안에서도 굉장히 그 살릴 분들을 살리려고 또 저희 나름의 노력도 굉장히 있었거든요. 네. 저희끼리도 치열하게 서로 다른 취향에서 또 합의점을 도출하고 그랬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러면 지금 네 명 딱 구성은 너무 좋은데 각자 다 악기도 하시고 한 사람의 멤버를 더 영입할 수 있다 그러면은 드러머를 영입하고 싶습니다. 뭐 하게 수령 씨는 건반 너무 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좀 욕심을 아니 욕심이라기보다는 네. 필요해서 그러니까 뭔가 거. 이런 프로듀싱적인 게 진행이 안 되면은 네. 전체적인 게 좀 멈춰져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 차라리 그냥 좀 보고 좀 이렇게 지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수령 씨는 뭐 그냥 그 건반 저는 뭐 시니사이저를 하면서 FX나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그냥 거저 먹겠다는 놀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가끔에 이제 연주를 하거나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네. 세팅을 하고 풀 때가 너무 스트레스를 오늘도 너무 많이 받아서 보니까 건반에 네. 드럼 패드에 뭐 네. 노트북에. 아이고 노트북에 진짜 그런 말 나올 때 팔자예요. 그러니까 경연 때도 네. 그 MTR 트랙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 친구들한테도 영향이 되는 거잖아요. 아, 바로 그렇죠. 무대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너무 이렇게 곤두서 있고 예민해 있고 차라리 그냥 어시스트를 하나 두세요. 아, 돈이 나가니까 드러머 구하면 돈 안 나가나? 차라리 네. MTR 플레이어나 그런 사운드 예. 어시스턴트를 두시는 게 아, 예. 시급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구나. 받겠습니다. 6개월 정도 무급으로요. 무대 경험 쌓고 싶으신 분들 저희 쪽으로라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시네마 쪽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연락 오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시네마 함께할 기회. 아니 그럼 테크니션으로 같이 그러다가 잘하면은 6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월급도 주시고 정직원으로 예, 뭐 정직원까지는 아니어도 음악에 정직원이 어디 있어요? 야 우리도 보험 처리 그 뭐야 나도 안 돼 이제 4대 보험 나도 안 돼 예, 예. 그렇게 그런 세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네마가 생각하는 최고의 시네마 OST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수롱 씨가 머라이어 캐리의 와 이거 의외인데요. When You Believe. 아~ 이거 저기 애니메이션 주제곡 아니었나? 맞습니다. 그 월트 디즈니 그 이집트 왕자 맞아요, 맞아요. 수록돼 있는 곡이죠. 그 어떤 이유로 곡이 좋아서 영화가 좋아서? 그 저희가 경연하면서 친구들하고 시네마 친구들하고 같이 영화도 보고 애니메이션도 보고. 그래서 영감을 좀 많이 쌓았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기서 저런 장면에 저런 사운드, 저런 FX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네.
좀 디즈니 음악에 좀 많이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곡이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집트 왕자를 저희가 봤었고요. 관람을 했었고. 아, 기억난다. 예. 옛날 건데 그걸 다시 틀어서 봤구나. 예, 다시 한번 그 좀 봤어도 좀 다시 한번 어떤 BGM이 깔리는지를 좀 다시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왜구나. 위트니랑 머라이어는 캐리는 이 노래 부르고 헤어졌잖아요. 그렇죠. 다시 안 본다고 그러셨죠. 네, TMI였고. 그다음에 정호 씨, 은성 씨, 기탁 씨는 어떤 노래들을 사운드 트랙에서 OST에서? 저는 이제 홍콩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양조희 감독 영화 중에 네. 아, 또 교수님이라 그럴 거지. 왜? 아, 영화에서 좀 뭔가 네, 중경, 취향 타세요? 네,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좀 예술 영화를 좋아하는데 중경삼님이란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아, 그거 내가 한참 젊을 때 영화인데. 그 거기에 이제 그 The Cranberries의 Dreams란 네. 노래를 이제 파이어 웡이라는 그 여주인공, 예, 그 맞아요. 그 번안곡으로 부른 버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노래가 원곡도 너무 제가 좋아하고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거기 예. 막 약간 효과가 걸려가지고 네, 영상이랑 음악이랑 같이 이렇게 보면은 되게 사이키델릭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왜 근데 왜 갑자기 정호 씨한테 교수님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목소리도 되게 나긋나긋하고요. 네. 그러니까 설명하는 버릇이 있어요. 네, 뭔가 설명해야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조곤조곤 얘기를 계속. 거기 어디에 하면은 거기만 얘기하면 되는데 네. 왜 거긴지까지 설명을 해주는 그런 버릇까지 있어서. 맞아. 아 기죽지 마요. 네. 좋은 자세입니다. 네. 왕가위 감독을 좋아하시는. 그러면은 윤성 씨는? 저는 그 음악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제 우상이 챗 베이커이고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도 트럼펫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챗 베이커 때문인데 그때 이제 일대기를 그린 본투비 블루라는 맞아요. 영화가 있어요. 거기 에다노크 주연의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이제 여자 주인공한테 자기의 이제 좀 우울한 삶을 고백하면서 그때 불렀던 노래가 I Never In Love Before 그 노래가 있는데 그게 제 인생 영화이자 그 OST 주제곡도 저한테 너무 감명 깊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참 정말 일관적인 챗 베이커 사랑 네. 영화까지도 기탁 씨 궁금합니다. 어떤 영화에 어떤 OST인지. 저는 영화를 로맨스 영화밖에 안 봐가지고 진짜? 네. 로맨틱 가이네. 노팅힐을 정말 좋아하는데 진짜 진짜 로맨틱하다. 노팅힐에서 She라는 곡을 네. 되게 저는 뽑았습니다. 아, 뭐 엄청 사랑받았죠. 네. 그 엘비스 코스텔로 네. 그렇죠. 아 진짜 그렇구나. 또 되게 또 그 의외야. 보통은 저는 이제는 그런 거 없지만. 저는 20대 때 로맨틱 영화를 못 봤어요. 왜요? 다 거짓말 같아서. 아, 저런 게 어디 사랑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트라우마가 있으셨나요? 그래서 트라우마까지 음악이... 아니지만 네. 저러 내가 현실에서 본 세계는 저렇지 않았으니까 전부 다 저거 믿고 여자들이 저런 걸 바라면 얼마나 남자가 귀찮아질까. 아, 네. 사랑으로 극복을. 네, 그래서. 와이프랑 처음 그 도전을 한 영화가 One Fine Day인가 하는 영화를 보는데 그냥 억지로 봤거든요 그때만 해도. 근데 아빠가 되고 나니까 이제 19 붙은 거는 애들은 가라. 아예 나도 안 보게 돼요. 진짜요? 그냥 애들이 아직 어리고 그러니까 그냥 다 왜 이래서 가족영화 하는구나. 저는 어렸을 때 이거 TMI지만 그냥 외아들이라 막 7살 때 조스 보고 막 그래가지고 약간 좀 거칠게 살았어요. 다음으로 정말 시네마의 곡으로 좀 뺏어오고 싶은 밴드 음악을 골라달라고 했더니 기탁 씨가 방금 들었던 이 30 Seconds to Mars의 Kings and Queens를 이게 기탁 씨가 원래 픽해서 하게 된 곡이었어요? 네, 그걸 저랑 수록이 형이랑 같이
야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얘기했지? 같이 얘기했어. 아 내가 먼저 얘기했어. 아, 여기 문제가 많네. 에이씨. 야 이거 형이 30 세컨드 투마스를 얘기했는데 이거 나중에 지 혼자 다 하겠다 얘기하겠네 이거. 참. 어? 아니, 좀 누가 먼저 하면 어때? 아 형이 먼저 했다 해요. 그만 좀 싸워요. 에 형이 했다 해. 아유 알았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곡을 추천해 주셨는데 퀸 노래 라디오 가가. 이거는 누구세요? 아 이걸 제가 했었는데 아 두 곡을 추천했구나. 네 그렇구나. 아 욕심을 냈구나.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 완전히 결이 다른데요? 네. 이거는 좀 신스팝이잖아요. 네 라디오 가가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 노래를 퀸 노래 중에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개인적으로. 와 특히나 어떤 부분이 아, 일단 그 노래 가사가 아, 가사. 그 시대의 라디오가 그 시대에 하는 한 시대를 책임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라디오한테 고맙다고 인사할 수 있는 그 패기가 멋있었어요. 패기. 네. 발상. 아 보통 발상. 이렇게 음악 뭐 기타 치고 이래도 사운드나 어떤 뭐 그런 프로덕션보다 가사에도 되게 신경을 쓰시는군요, 기타 치는. 네, 이거는 가사가 너무 좋았어. 전 뭐 Another One Bites the Dust 뭐 이런 거 할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퀸 노래, 퀸 팬들은 이 노래 나왔을 때 조금 실망했었던 거 알아요. 너무 대중성하고 타협한 게 아닌가. 아~ 예. 하지만 MZ세대입니다 여러분. 팬들은.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금 시간은 정말 벌써 53분 이러다 라이브 못 듣겠다. 오늘 어렵게 모신 김에 여러분들의 라이브 곡 하나를 더 들어야 하는데. 네. 아 벌써 끝이에요? 아. 왜냐면. 아 진짜요? 아닌가? 시간. 괜찮아. 윤성 씨도 이렇게 네. 인생 곡으로 하나 추천하신 곡이 있다 그랬는데. 인생 주제곡. 네. 아 인생 주제곡? 조덕배 노래. 아. 이거 윤성 씨가 추천한 거 네, 맞습니다. 아니야? 제가 그거 썼는데 진짜 의외인데요? 그 아니 진짜 제가 이게 나중에 리메이크라던가 뭔가 이렇게 커버를 꼭 해보고 싶어서 뭔가 이렇게 아껴넣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되게 유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덕배님의 노래 중에 그 노래가 되게 저한테 와닿았어요. 슬픈 달밤에 부르던 노래. 저도 이 곡은 왜냐면 조덕배 선배는 제가 한참 막 음악 들을 때 활동하셨던 분인데 네. 저는 이 곡을 모르는데 네. 언제적 나온 노래예요? 이게 저도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그 막 스트리밍 사이트나 이런 데도 잘 안 나와 있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막 어떻게 유튜브를 뒤적거리다가 찾은 노래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나오나 보다. 사랑하는 그댈 생각하는 처음 들어요 저도. 좋다. 그리고 이게 그런 사이트에 안 올라왔다는 거는 라이센스 문제가 얽혀있다는 거예요. 아. 이 음원의 주인이 확실히 누구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 오, 이 노래 나중에 윤성 씨 꼭 목소리로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윤성 씨한테 이런 선곡을 들어본 김에 각자 다른 멤버들의 또 인생 주제곡도 좀 궁금해집니다. 어차피 시간은 우리가 12시 넘길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뭐 그 역순으로 가볼까요? 네. 네 그럼 정우씨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되게 강렬한 음악들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렇게 20대 중반이 지나면서 이제 감수성 짓고 이렇게 좀 몽환적인 음악들을 좋아하게 돼서 제 음악적 방향과 색깔이 그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네. 거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아티스트가 검정치마 조유일 씨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 검정치마 노래 중에 할리우드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게 약간 딱 아직도 그 기분이 좋아지고 싶거나 몽환적인 뭐 그 세계로 빠지고 싶을 때마다 약간 상비약처럼 듣는 음원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알고 볼 일이구나. 하도 펑키한 베이스를 연주하시길래 네. 뭐 그 언저리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검정 치마의 곡을 네. 선곡해 주셨고요. 저의 감수성에 많은 영향을 끼쳐 주신 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분들과 네. 교류는 없죠? 네, 너무 너무 만나 뵙고 싶은데 곧 만나게 될 거예요. 이 바닥은 좁아서 네. 이렇게 또 이런 게 이제 입으로 전해지면
아 내가 변종호다, 아 내가 검정치마다, 고맙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수롬 씨는 인생을 걸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저도 그 음악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고민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 20대의 후반, 중후반에 계속 그런 고민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이제 좀 많이 들었던 게 이규호 선배님 뭉뚱그리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 알죠. 예,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새벽에 규호 형한테 울면서 전화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아, 친분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아. 저한테는 되게 음악적 스승님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규호 형한테 전화하면서 막 울면서 형이 막 계속 이렇게 안아주시고 하는 그 저한테는 뭔가 부모님 같은 그런 따뜻함이 있어요, 그 노래. 그래서 그 정도 나이 차는 아닐 텐데. 그 정도 나이 차는 아니죠. 네, 근데 그 노래가 되게 뭔가 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곡이기 때문에. 예. 저도 규호 씨 본 지 진짜 오래됐는데 안부 좀 전해주십시오. 아 예. 예. 자 그럼 기탁 씨는 저는 또 로맨스인가? 아니요 아니요, 이번에 제가 20대 20살 21살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네. 존 메이어의 Why Jose라는 노래인데. 네. 존 메이어. 존 메이어. 네. 일부러라도 피할 줄 알았더니 깜짝 없. Why Jose라는 노래인데. 아, Why Jose.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아. 내가 조지아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아, 그분 거기 출신이에요?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내 미래는 확실한가? 뭐 이런 내용의 곡인데. LA 출신. 아, 그때 제가 서울을 상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 내가 서울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할 때마다 아, 그럴 수 있지. 들었던 노래였어. 야, 각자 다들 진짜 밴드 할 감성이 아니라 다 발라더들 같은 감성을 저 갖고 하나만 있네요. 더 말씀드릴까요? 네, 그럼요, 그럼요. 저는 그 이거 꼭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선배님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곡이 있어요. 아, 네. 사랑이란. 그것도 왜? 제가 오늘 네. 이게 3집 클리셰 앨범 선배님의 앨범인데 비닐도 뜯지 않고 네. 저희 친형이 선배님이 너무 팬이라서 집에 CD가 전부 다 있어요. 와. 근데 이게 안 들었단 얘기 아닌가요? 아니 아까워서 이게 되게 귀한 앨범이에요. 이 앨범이 3집 되게 옛날 앨범인데 그래서 형이 뭐 사인도 받아달라고 또 부탁도 했고 저도 이 앨범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감사합니다. 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사랑이란 그 노래 가사가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네. 네, 가사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쓴 가사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아무튼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가사이고 아 참 그런 또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리스트 여러분 얼굴이 진짜 빨개지셨어. 아 원래 내가 근데 그랬잖아 나는 아이란 말이야. 아이 그리고 되게 진짜 되게 소심해요. 근데 자 부끄러우니까 라이브 들을게요. 시네마의 항해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또 이제 트럼펫 연주도 들을 수 있고 네. 준비되시면 편하게.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편하게. 날씨가 추워가지고 아까 튠 했는데도 그냥 예 됐나요? 네. 네. 자, 시네마의 항해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기다려야
저의 아파도 왜 갈 수 있나 아득한 태양과 맞닿은 저 수평선을 따라서 붉게 피어나는 메아리처럼 오 눈부신 태양 고우리를 지켜주네
야, 뭐 시네마여 영원하라, 뭐 각자의 이름에 이제 짱을 붙여서 구슬상자님 네이버 나온 음향 너무 좋네요. 특별히 오늘 평소도 그렇지만 우리 이 네이버 나우에는 그 그룹 희열 씨 토이 원년 멤버였던 엔지니어 윤종호 엔지니어께서 수석 엔지니어로 여러분 사운드 다 아까 체킹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진짜 그 이제 어쿠스틱 드럼이 있을 때 사운드 잡는 거하고 이렇게 일렉트릭 드럼 있을 때 이게 좀 편하긴 해요. 아니 근데 여러 전자 드럼을 쳐봤는데요. 네. 오, 되게 훌륭한데요. 좋더라고. 예. 네, 되게 내가 야마 엔도서지만 좋아 저거. 예. 네. 비싸요 근데. 그러니까요. 아 오늘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뭐 지금 그래도 신곡 작업들 앨범 작업 열심히 하고 계신다니까 조만간 저희가 좀 반가운 소식으로 방송에서도 시네마 여러분들 좀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저희 공식 질문인데 뭐 인생을 통틀어서 얘기할 필요 없고 어제 오늘 내일 스롱에게 음악이란? 바로 어제를 생각하셔도 되고 오늘을 생각하셔도 되고 그냥 딱 세 개인가요 답이? 아니요 그냥 음악이란 음악이란? 근데 뭐 내 인생을 통틀어서 뭐 이게 아니라 거창할 거 없이 그냥 어제 생각일 수도 네. 있고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든 지금 좀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음악으로서 뭔가 지친다라는 생각보다 아 이걸 할 수 있는 이 시기가 정말 감사한 시기라고 저는 많이 자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계속 그 생각을 제 자신한테 세뇌를 시키는데 좀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근데 뭐 애써 지켜야 하는 건 또 사랑이 아니다라고 또 이제 그 아까 그 가사예요. 그러니까 애써서 자꾸 음악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도 약간 역설적이게 튕겨질 수도 있으니까 그 균형을 잘 잡으시기를. 알겠습니다. 또 괜히 주책적으로 또 이렇게 잔소리 같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럼 변정호 씨에게 네. 어제 오늘 내일 음악은 뭘까요? 행복인 것 같다. 아, 행복. 네, 그냥 뭐 단순하게 뭐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하는 거고 하면 좋고 그게 행복한 거니까 그냥 네. 행복 아닐까 싶습니다. 수롱 씨는 감사, 정호 씨는 위로, 윤성 씨는 저는 팬케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런 게 나와야 돼. 그니까 그 이유는 아까 아침에 이제 스케줄 이제 헤어 메이크업 받으면서 네. 팬케이크를 먹었어요. 근데 그 메이플 시럽이랑 팬케이크가 있으면은 이거는 따로 먹으면 엄청 달고 네. 얘는 되게 싱겁고 하잖아요. 네. 근데 딱 합쳐졌을 때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멋진 음악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네. 저런 게 필요해. 저는 개인적으로 팬케이크보다 더 좋은 비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가 있었어? 너 그 지금 그 청양 마요 그거 따라한 거 아니야 지금? 아, 오은철 그래요? 오은철 씨 나와서 육회라 그랬어요. 왜요? 뭘 왜요? 음악은 육회래요. 맛있고 건강하고 뭐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자기 좋아하는 같은데. 음식 얘기한 거지 뭐 너무 깊게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혹시 기탁 씨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전 친구요. 친구. 네. 그렇습니다. 예. 많이 네, 편안하게 그냥 힘들 때 힘들다고 얘기하고 음악을 들려주고 뭐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은 음악 들려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역시 로맨틱하게 예, 얘기를 주셨어요. 자, 오늘 방송 앞에 놓치신 분들 바로 저희 끝곡 끝나고 나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방송 되니까요. 놓치셨다면 계속 켜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비주얼 플레이리스트로 만나겠고요. 또 저희 네이버 뮤직의 바이브 플레이리스트 이용하시면 네이버 모든 회차 다시 보기 가능한 것도 다시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끝곡은 아까 약속드렸던 우리 시네마 버전의 Kings and Queens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네 분 진짜 컨디션 잘 챙기시고요. 네, 오늘 진짜 아침에 너무 추웠는데 이렇게 멋진 연주와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nto the night, desperate and broken, the sound of a father has spoken. Maybe the children's of a lesser God between heaven and hell, heaven and hell. The age of man is over, the time has come and done.